제이들도 그렇게 뭐 가까이 지낸다는 그런 건 없고. 제작진은 특정인 A씨와 어렵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뭐 처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기사를 그 만들면서 사무실 뛰어가 있어가지고 전직 그 유통사 직원이시고 사무실들도 그렇게 같은 아무도 모릅니다. 유통공사에 따르면 유통공사 전직 직원인 A씨는 8개 대리업체를 이용해 유통공사 건고추 입찰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가 작년에 계약한 고추는 무려 8천여 톤, 금액으로 200억 원이 넘습니다. 유통공사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을 좀 많이 그 가지고 있고 그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그 양을 조개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그러고 그래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통공사 입찰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서류상으로는 해외 공급자하고 국내 에이전트가 다 저 그 국내 그 입찰 참가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정에는 위배되는 건 아니죠. 서류상으로 입찰 참가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유통공사의 입장. 하지만 전문가 입장은 다릅니다. 법률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특정인이 여러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낙찰 과정에서도 특정인이 여러 업체 명의로 사실상 단독으로 낙찰 받았다면 이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 간에 특정인을 몰아주거나 낙찰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담합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는 부당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또한 특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 등의 방법으로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고추 중 많은 양이 불량고추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원도 불량고추 도입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유통공사에서 전직 직원이다 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할배 명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작진은 유통공사 계약 내역을 확인 중 다른 농산물에서도 A씨 관련 회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추 8,000톤 외에 그가 유통공사와 계약해 들어온 농산물의 양이 매우 많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유통공사 불량고추 수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책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습니다. 제작진은 농안기금으로 불량고추를 수입한 사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식 인터뷰를 거부하고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제작진은 수거한 고추를 가지고 직접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드실 수 있나요? 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안기금을 투입을 해서 산 고추예요.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거를 지금 사오셨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안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한 후 어렵게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농안기금으로 수입한 고추를 보여주자 담당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 분탕이 났고 뭐 병... 감독에 대한 좀 소홀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물가 조절용으로 해가지고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그 인질 기준 설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감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혹시 대국민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감사 결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유통공사가 수입한 건고추는 약 16,000여 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농안기금 571억 원이 쓰였습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농안기금으로 들여온 중국산 고추. 결국 막대한 세금으로 정부는 먹을 수 없는 고추를 사들인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 KBS TV에서 소비자 고발 프로를 통해 가지고 수입 고추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기획 단계부터 입찰, 선적지 검사, 그다음에 국내 금융 및 품위 검사, 보관 등 전 과정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